계속하겠습니다. 네. 하나가 참되매 일체가 참되느니라. 여러분 깜짝 놀랄 말씀 하나 드리면, 여러분 꿈 꿔보셨죠? 예. 그죠? 예. 그러면 그꿈 속에 세계가 있잖아요. 꿈 꾸면 펼쳐지잖아요. 그러면 그꿈 전체가, 꿈 전체가 따로 있는 남의 것이에요? 아니면 자기 꿈이에요? 자기 꿈이죠. 그러면 여러분, 꿈 전체가 나지요. 그렇죠. 자기로 인해서 꿈을 꿨으니까 자기가 그렇죠. 자기로 인해서 꿈을 꿨으니까 꿈 전체가 나지요. 그렇죠. 깨닫게 되면, 자기가 의식인 것을 깨닫게 되면, 이 세계 전체가 자기 의식이에요. 꿈하고 같아요. 그 놀라운 일은, 지금 하나가 참되매 일체가 참된다, 이 말이, 나 하나 참되면 세상이 참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도저히 지금 못 따라오시거든요. 이 갭을, 차원의 갭을, 어떤 차원이 있어요. 육체가 나일 때의 차원하고, 의식이 나일 때의 차원은 서로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의식이 정말로 깨어나면, 이 세계는 의식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각 하나밖에 없어요. 각. 그 하나의 각에 수많은 작은 각들이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각 하나뿐인 거예요. 각의 입장에서는 각 자기 하나뿐인 거예요. 하나가 참되매, 일체가 참되다. 이 말이 이 세계가 하나의 각이기 때문에 각 하나가 참되면 당연히 일체가 참된 거예요. 그러니까 꿈속에서는 전쟁이 날 수도 있죠. 꿈속에 전쟁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꿈속의 전쟁이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꿈이니까. 그러니까 이 각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이 사실은 물거품 같은 거예요. 이게 꿈 같아요. 영화 같아요. 각의 입장에서. 여기 지금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 우리 옛날에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고도를 기다리며. 기억나시죠? 작년에도 봤어요? 요즘도 하는구나. 거기 고도가 갓이잖아요. 그러니까 갓을 기다리는 그런 그러니까 참 아주 그때는 부조리 연극이라 그랬어. 저희 때 에쿠스하고 고도를 기다리며 이런 연극 많이 했어요. 그때는 그게 다 하나의 문화생활이어가지고. 고도를 기다리며 첫 문장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예요. 바다 입장에서는, 파도 입장에서는 오만 가지 일어나지만, 바다 입장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시작해요. 이 주인공 두 사람이 허구한 날 고도를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꿈꾸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 같아. 올까요, 안 올까요? 꿈속에서 꿈꾸는 사람을 허구한 날 기다려. 그런 내용이거든요, 연극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가 이것이 굉장히 섬세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 존재의 아주 깊은 곳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자주 꿈을 꾸면서 이게 꿈인 걸 깨닫지 못하는 게 진짜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참 그래서 하나가 참되매 일체가 참된다 이런 말이 사실은 여러분께서는 이런 말을 감당하기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육조단경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간땡이는 부어야 되고 심장은 철로 만들어야 돼.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 세계 전체가 하나의 꿈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할 때는 이렇게 그냥 말로 듣는 거하고 이것이 실천해서 몸에서 이제 실제로 실감나기 시작할 때는 한 인간이 의식이 깨져요. 의식이 깨져서 정말 큰 세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진짜 재미 아닌가요? 인생을 살면서 쪼무락쪼무락 하는 것보다는 이거 자체가 꿈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렇게 깨지는 그런 맛이 있는 거예요. 다음에 마음은 큰 일을 헤아리고 마음은 대사를 헤아리고 작은 도행도 행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는 종일 공을 말하고 공은 본질이에요. 공 여러분 의식이 뭐가 있어요? 공이에요. 의식이 이게 뭐가 있어요? 텅 비어 있어요. 이걸 공이라 한다고요. 지금 깨어있는 이 의식을 공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종일토록 공을 말하고 근데 마음에 이 행을 닦지 않는 이런 일은 하지 말라. 말만 하고 실제로 이 행하는 실천하는 것은 하지 말라. 이는 마치 범인이 일반 백성이 자기가 국왕이라고 자칭하는 것 같아서 아무 소용이 없나니 이런 자는 나의 제자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육조해능은 항상 말을 해놓고는 말에 속지 말라. 이걸 실천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식이요. 무엇을 반야라 할 것인가? 반야라 함은 여기 말로, 그러니까 중국말로는 지혜다. 반야가 인도말로 프라즈냐의 업력이에요. 인도말에 프라즈냐의 업력이 반야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말로 의역을 하면 지혜라. 일체처 일체시에 생각생각이 어리석지 아니하여 항상 지혜를 행하는 것이 곧 반야행이니라. 자, 지혜를 행한다. 간단한 거예요. 깨어있다 이거예요. 의식으로서 깨어있다. 의식으로서 깨어있지 않은 반대말은 뭐냐? 찰나찰나에 케이스 케이스마다 경계에 가서 미혹되어 버린다. 경계에 미혹된다. 그러니까 경계는 뭐예요? 이런저런 사건 사고예요.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나면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하면서 마음이 거기 가서 붙어버린다 이거예요. 그거 하고 딱 깨워가지고 사건 사고조차도 이 꿈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이런 각의 현상의 생멸일 뿐이거든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딱 깨어있는가 아니면 그런 일이 가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가서 허둥지둥 그냥 말려버리는가. 그러니까 일종의 영화 보는 것 같아요. 딱 깨어서 이게 영화인 줄 알고 영화를 보느냐 아니면 어느새 자기는 잊어버리고 이 현실을 잊어버리고 영화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그 안에서 그냥 이렇게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있느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화 같아요. 깨어있는 입장, 의식의 입장에서는 의식 속에 펼쳐지는 이미지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들은 이게 지금 영화인 줄 꿈에도 모르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꿈인 줄을 꿈에도 모르잖아요. 이게 지금 꿈인 줄을 꿈에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도몽상이라고 해서 지금 실상과는 반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혜를 행하는 것이 곧 반야행이니라. 한 생각이 어리석으면 곧 반야가 끊어진다. 끊어진다. 한 생각이 미혹되어 버리면 이 반야는 뭐예요? 의식이 깨어있는 거예요. 의식이 깨어있는 거. 의식이 깨어있는 것이 흐려져 버린다. 근데 한 생각 슬기로우면 의식이 정신을 차리면 곧 반야가 다시 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옛분들이 정신일도 하사불성 그런 말 했지요. 예,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정신이 차려 있느냐 아니면 정신이 흐리멍텅해서 그냥 끌려다니는 거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혹하여 반야는 보지 못하면서 입으로만 반야를 말하며 마음속은 항상 어리석으면서 항상 말하기는 내가 반야를 닦는다고 한다. 생각생각마다 공을 말하나 진공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생각마다 공이니 마음이니 하지만 진짜 그 공과 마음의 낙처, 그러니까 실상,
지혜는 알지 못하는 것이다. 반나는 형상이 없는 것이라. 지혜의 마음이 바로 이것이니 만약 이와 같이 알면 곧 반야 지혜라 할 것이다. 형상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놓치고 살았어요. 여러분, 의식이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눈앞에도 지금 이게 다 의식인데 까맣게 이걸 모르고 살았어요. 이걸 모르고 사니까 이 하나를 모르니까 분별, 이 시각에 대한 분별. 보면 보는 여러분, 그러니까 시상은 뭐냐면 여러분 저만 따로 있는 건 여러분 본 적이 없지요. 다시 말하면 지금처럼 저를 보시면 마이크도 같이 보시고 이 뒤에 칠판도 보시고 벽도 보시고 탁자도 보시고 같이 보시죠. 이해되세요? 같이 보시죠. 근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보느냐면 이걸 다 놓쳐버리고 자기 관심 가는 것만 딱 오려가지고 그것만 딱 봐요. 이게 분별심. 분별. 오려가지고 전체를 못 보고 오려가지고 그것만 딱 봐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그것이 따로 존재하는 줄 알아.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전체가 다 이게 같이 있어요. 같이 있다. 같이 있다. 이거를 불교에서는 연기라고 불러요. 연기. 모든 것이 연기하고 있다. 같이 성립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꼭 그거를 한 부분만 딱 떼서 봐요. 요 분별. 그러니까 요거를 분별을 선악과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같이 있는데 이 가치를 못 보면 분별해서 분별하면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나와 남이 생겨버려요.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분별을 하자마자 나와 남이 생겨버려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뭐가 별로 달라요? 그 지도상에서 이어져 있고 다 고만고만하고 말도 비슷하더만 말도 뭐 거의 비슷하고 생긴 것도 우리가 보기엔 뭐 비슷비슷하고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지금 나와 남이 돼가지고 원수 철천지 앞으로는 오래 갈 것 같은데 이 원수가 저렇게 한번 세게 싸워버리면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한쪽은 초토화시키려고 하고 한쪽은 진짜 원한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휴전을 하더라도 이 국민 감정은 오래 갈 것 같아요. 이 나와 남이 한번 이렇게 갈라가지고 한번 이렇게 전쟁을 해버리면 진짜 무서운 게 되는 거죠. 사실 여기서 보면 그럴 거예요. 아니 사우스 코리아나 노스 코리아나 다 코리아는 코리아인데 쟤들은 왜 저렇게 원수처럼 저렇게 싸우나.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외국에서 보면 그 생각하잖아요. 근데 크게 보면 연결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와 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나와 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다. 다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지금 시간 나면 한번 A4 용지 한 장씩 딱 들어가지고 A4 용지 끝 한 1분 동안 해보십시다. A4 용지가 있다. 종이 한 장이 있다. 가운데다가 동그라미 딱 치고 김밥. 네? 김밥 딱 써요. 그리고 하나 꺾어가지고 또 작은 동그라미. 김밥이 뭐로 만들어졌는가? 김. 따라옵니까? 네. 또 동그라미 쳐가지고 밥. 또 동그라미 쳐서 단무지. 또 동그라미 쳐서 우엉. 저는 우엉 좋아해요. 우엉. 또 하나 여기 치면 시금치. 뭐 있죠, 그죠? 요즘은 다양해가지고 멸치 김밥도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김밥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옆에서 이어가다 보면 삭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김 없이 김밥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김 없이 김밥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김에다가 또 동그라미 하나 더 치면 김은 뭘로 만들어졌죠? 해초. 그러니까 밥 같으면 밥. 밥 같으면 쌀하고 물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리고 쌀 그러면 쌀은 또
이 농부의 땀하고 또 땅, 비, 바람 이런 것 없이는 쌀이 만들어지지가 않죠. 이렇게 김밥 하나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가기 시작하면 시금치는 또 시금치대로 또 이렇게 퍼져나가지요. 단무지도? 단무지도 퍼져나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김밥 하나 속에는 수많은 인연들이 그 꽉 차요. 여러분, A4 용지 모자라요. 꽉 차요. 다시 말하면, 끝까지 가면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조금 가다 보면 지구 나와요, 지구. 땅이니, 흙이니, 이렇게 하다, 바람이니 하다 보면 지구 나와요, 지구. 지구 나오면 그 다음에 은하계가 나와요. 아, 태양계. 지구, 태양계. 태양계는 은하계. 은하계가 끝일까요? 이게 김밥 하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전 우주가 동원되어야 김밥이 만들어져요. 진짜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주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퀴즈. 우주 다음에 동그라미는 뭘까요? 이거 풀어보는 사람 상 주면 좋은데. 지금 유튜브에도 공개적으로 지금 풀어오시면 제가 상 드릴게. 누구라도. 쭉 김밥에서부터 쭉 동그라미가 이어져 나가면 마지막에 우주 나온다고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우주가 여러분 사고의 끝이에요. 해보세요. 어느 방향으로 가도 김으로 가든 밥으로 가든 단무지로 가든 쫙 해보면 끝에 가면 우주 나올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고의 한계예요. 우주가 끝이 아니에요. 그 우주가 다시 어디서 왔는가를 여러분 알아맞힌 사람은 다음 주까지 숙제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 한번 듣는가 하고 이렇게 듣는가 하고 실제로 해보시면 사고가 터져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데 열 번만 그리면 처음에는 김밥 해드릴게. 김밥 다음 시간 피자 하면 또 콤비네이션 피자 막 나오지요. 그 10개만 하시면 여러분 사고 터져버려요. 지금은 굉장히 막혀 있어요. 사고방식이 지금 보통 사람들 사고방식이 굉장히 좁아요. 막혀 진짜 저기 강화도 가면 젓갈 파는 것 중에서 모양도 제일 좀 모양도 좀 밴댕이 밴댕이 밴댕이처럼 쪼가 터졌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연기라고 하는 거 하나만 알아도 이게 터져나가요. 사고방식이. 진짜 다 연결돼요. 그 지구상에 있는 사람 다섯 사람만 연결하면 미국 대통령하고 연결된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인연의 거미줄은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자, 하여튼 돌아와서 형상이 없는 것이라 반야는 형상이 없는 것이라 지혜심이 바로 이것이니 만약 이와 같이 알면 곧 반야지라 할 것이니라. 다음에 바라밀이란 무엇인가? 지금 마하 반야 바라밀을 설명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첫 시간에 마하를 설명했고 지금 반야를 설명했고 다음에 바라밀을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라밀이란 무엇인가? 이는 인도 말이니 중국말로는 도피안, 피안에 이르렀다는 말이다. 도, 건너간다, 이르른다. 피안, 피는 저쪽, 안은 언덕. 저쪽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말이다. 이 말은 뭐냐? 이쪽 언덕은 생멸의 언덕이고 저쪽 언덕은 생멸을 여위였다는 말이다. 지금 생멸을 여위였다 이렇게 하잖아요. 생멸이 현상이죠. 현상의 특징이 생멸이에요. 여러분 소리가 생멸하지요. 알고 보면 형상도 알고 보면 생멸해요. 눈만 까맣다 떠도 벌써 생멸이에요. 모든 것이 생멸이에요. 근데 이 생멸을 여위였다. 생멸을 여위였다는 건 뭐예요?
불생 불멸이다. 불생 불멸이 저쪽 언덕이다 이거예요. 지금 바라밀이란 무엇일까? 저쪽 언덕으로 넘어간다는 거다. 저쪽 언덕으로 넘어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불생 불멸을 얻었다는 말이다. 생멸을 여비고 불생 불멸이 되었다는 말이다. 경계를 대상이에요. 경계를 집착하면 생멸이 일어난다. 이때 생멸은 고통이죠. 이렇게 생멸은 고통이에요. 경계를 집착하면 생멸이 일어난다. 경계를 집착하면, 집착하지 않고 흘러버리면 생멸이 없는데, 집착하면 집착이라고 하는 그 고통의 생멸이 일어난다. 이는 물에 물길이 있는 것과 같아서 이것이 곧 이쪽 언덕이요. 차 아니요. 이 경계를 여비면, 생멸 경계를 여비면 생멸이 없나니, 이는 물이 항상 자유로이 통해 흐르는 것과 같아서 이것이 곧 피안이 됨이라. 그러니까 피안, 차안 피안의 정의는 간단하네요. 우리 마음이 집착하면 차안이고, 집착하지 않고 흘러버리면, 흘러통해버리면 그것이 곧 피안이다. 그러므로 바라밀, 바라밀, 피안으로 건너간다고 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 한국 불자들이 모든 법회가 할 때마다, 법회 시작할 때마다 외우는 경 이름이 반야심경이에요. 그 반야심경 가면 제일 마지막에 세 번 반복해서 외우는 후렴구가 있어요. 개송이라고 하는데 후렴 개송이 있어요. 그 개송이 뭐냐면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성, 아제, 모지, 스바하. 불교 조금 아는 분들은 요거 외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재란 말은 간다는 뜻이에요. 인도말로. 인도말로는 가테. 가테를 한자로 쓰다 보니까 아재라고 한자로 번역이 된 거예요. 가테, 가테, 파라, 가테. 아재, 아재, 바라, 아재. 아재는 간다. 여러분 보세요. 아재, 아재. 간다, 간다. 바라, 아재. 피안으로 간다. 바라, 승, 아재. 봐라. 피안의 승은 완료. 다 왔다. 간다, 간다, 피안, 간다, 피안, 다 왔다. 모지는 보디, 깨달음이에요. 보디. 스바하는 만세. 기독교의 아멘. 만세. 그러니까, 간다, 간다, 피안에 간다, 피안에 다 왔다, 깨달음, 만세. 요게 반야심경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 개송이에요. 이거 같아요. 딱 공부해보시면 딱 요 말 같아. 이 말은 뭐냐면 꾸준하게 간다, 간다, 피안에 간다, 피안에 다 왔네, 깨달음, 만세.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 공부에 먼저 공부한 사람들이 딱 자기 경험을 말해 놓은 거예요. 꾸준히 가다 보면 어느새 다 온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말로만 외우지 말고 실제 행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실제로 가보면 멀지 않아요. 피안이 실제로 가보면 멀지 않는데 문제는 말로만 외우고 실제는 안 간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안에 간다. 그러면 피안에 가보면 뭐냐? 여기랑 똑같아요. 여러분 피안에 가보면, 피안을 다른 말로 하면 극락정토라고 해요. 극락정토에 가보면 여기랑 똑같아요. 이 대목에서 문화재단 설립자이신 성천 유달령 선생님의 자주 들려주신 그 대목이 기억나네요. 성경생님 말씀에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가봤대요. 지옥을 가보니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진수 성천이 차려져 있더래요. 지옥에 갔는데.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여기 지옥 맞느냐고.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피골이 상접했더래요. 아니
이렇게 진술을 차려놓고 사람들이 피골이 상접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고 보니까 지옥 맞긴 맞는데 막 사람들이 고통이 이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젓가락이 길어. 젓가락이 길어가지고 젓가락만 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젓가락이 길어가지고 이걸 집어가지고 못 먹는 거예요. 젓가락이 길어서. 그러니까 진수성찬이 차려진 곳에 근데 젓가락이 길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못 먹는 게 그게 지옥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천국을 갔더니 여러분 단테의 신곡도 똑같은 구조예요. 연옥, 지옥,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봤더니 뜻밖에도 똑같더래요. 똑같더라는 거예요. 진수성찬이 있고 젓가락도 길고 똑같아. 근데 사람들이 아주 혈색도 좋고 푸동푸동 아주 보기 좋게 살이 쪄가지고 사람들이 발그스레하고 다들 막 웃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똑같은데 뭐가 다르지하고 봤더니 젓가락으로 상대방 먹여주는 거잖아요. 입 벌리면 가서 먹여주고 진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선생님이 참 그런 말씀 하셨는데 당신도 어디서 이제 어디선가 읽으시던 거라고 하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정말 간단한 거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같다. 근데 한쪽은 자기만 먹으려고 하는데 못 먹고 있고 한쪽은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먹여주기 때문에 다들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도 똑같다는 거죠. 그죠? 똑같지요. 근데 욕심내면 이제 지옥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욕심 하나를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 그래서 혼자서는 안 되니까 사실은. 욕심이란 건 뭐예요? 이 전체가 하나인 걸 모르는 것이 무지의 핵심이에요. 이 전체가 하나라는 걸 모르는 것이 무지의 핵심. 그러니까 이 전체 중에서 이것만 딱 떼가지고 나다 하는 거죠. 그게 모든 것의 원인이에요. 모든 인간 착오의 원인이 실상을 못 보는 것이 전체가 연결된 하나인데 그 중에 요 몸뚱아리만 딱 떼가지고 나다 하는 바람에 나와 남이 벌어지는 거. 그리고 나와 남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나와 남이 벌어지면 자동적으로 나는 남을 또 나누어요. 나는 나와 남이 나누어지면 자동적으로 나는 남을 또 나누어요. 나누는 순간 좋다 나쁘다가 딱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좋은 것은 욕망하고 나쁜 것은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 갈등이 벌어지는 거죠. 요 나눈다는 것, 분별심, 선악과, 요게 모든 착오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지혜로서 보게 되면, 같은 곳, 같은 장소를 나누면 지옥이고, 통합되면 천국이라는 거죠. 실제로 통합되면, 여러분, 지금 남의 문제가 아니네. 북한은 또 핵을 저렇게 개발해가지고, 핵 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위협할지, 보나마나 빤하네, 그죠? 참, 지혜롭게, 우리도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참, 나누어가지고 경쟁하고 위협하고 하는 이것에 우리가 시달리면서 삽니다. 그래서 나부터 나누는 것을, 여러분, 나를 나누면 안 돼요. 나가 생기면 밖에도 나누잖아요. 안에도 나누어요. 안에 어떻게 나누느냐. 좋은 생각은 자꾸 일으키려고 하고, 나쁜 생각은 자꾸 없애려고 해요. 맞죠? 그건 생각이에요. 생각에 대한 정의, 여러분, 생각에 대한 정의. 밖에 바람 부는 것처럼, 안에는 생각이 분다. 여러분, 밖에 바람 부는 걸 못 불게 하려고 바람을 막진 않지요? 안에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밖에 바람처럼 일어나는 안의 생각을 나는 좋다 나쁘다로 나누어서 어떤 건 자꾸 일으키려고 하고 어떤 것은 없애려고 하는 그 갈등이 내가 나를 가만두지 않는 거. 그게 모든 인간이 에너지 고갈의 원인이 거기 있어요. 사실 모든 인간 에너지의 고갈은 자기 안에 일어나는 생각 감정을 자기가 싸우고 있는 거.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멀쩡한 분인데 안에는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뭐하고? 자기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생각 감정하고. 그러니까 이런 지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 감정을 없애려고 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는다. 왜냐? 그놈이 그놈이니까. 그 분별심 하나만 없으면, 그 분별심 하나만 없으면 그놈이 그놈이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환기시켜드리면,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의 전체 주제가 뭐냐? 금강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중생상이란 말이에요. 금강경 전체에서. 육조연행이 깨달았다는 그 금강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중생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은 중생상이 없다. 이 말이 제일 이 핵심이 그냥 전체의 딱 한마디로 압축하면 보살은 중생상이 없다. 그러면 보세요. 중생상이 있으면 중생의 반대말은 부처거든요. 내한테 중생상이 있으면 그들 상대방을 보고 또 나를 보고 부처다 중생이라고 하고 분별해요. 그래서 부처는 좋다 그러고 중생은 나쁘다고 해요. 맞지요? 자동으로 돌아가지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보살은 중생상이 없다 해서 중생이라고 하는 관념이 없으면 내한테 여러분 자기한테 중생이라는 관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내한테 중생이라고 하는 관념이 없으면 밖에 중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밖에 그 많은 중생을 한꺼번에 구제에 맞추는 거예요. 한꺼번에 피 안으로 다 바라밀 제도에 맞추는 거예요. 내한테 중생상 하나만 없으면 이 세상에 중생이 다 없어져. 무서운 이야기 제가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지혜가, 여기서 이 책에 나중에 나오는데, 여러분. 육조현행이 뭐라고 하느냐면, 여러분, 알고 보면, 남의 허물은 없는 겁니다. 나의 허물만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허물이 뭐냐면, 이 상이라는 관념이에요. 내가 선, 악, 악이라고 하는 관념을 만들면 다 악으로 보여요. 내가 중생이라고 하는 관념에 사로잡히면 다 중생으로 다 보여요. 그러니까 돼지 눈에는 다 돼지로 보여요. 근데 그 중생상이 없다. 보살한테는 중생상이 없다. 그러므로 보살은 일체 중생을 단박에 다 제도에 맞춘다. 이게 금강경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나의 허무인 거예요. 나의 눈깔이 지금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 눈깔이 문제인 거지. 내 눈깔만 시비가 없으면 이 세상에 시비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항상 시비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시비상이 있는 사람은 항상 시비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어. 시비상이 높으면 죄송하지만 노숙자 돼요. 가만히 노숙자분들을 가만히 보면 불평불만의 투성이에요. 그래서 왜 저분들이 멀쩡하신데 왜 노숙자가 그냥 계신 분은 잘 없고 되게 이렇게 혼자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혼자 말의 내용은 뭐냐면 이 세상에 대한 불평불만이에요. 그러면 노숙자분들이야 그냥 놓아버렸으니까, 정신줄을 놓아버리니까 혼자서도 말을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정신줄을 잡으니까 밖으로 말은 안 하지만 속에는 불평불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선거철만 돼보세요. 다 지금 말만 아닐 뿐이지 안에서는 불평불만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이 있다 이거예요. 상이 있다. 이거 인정되십니까? 상이 있다. 그 상을 돌아봐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현행이 자주 말씀하세요. 나의 허물밖에 없다, 세상에는. 남의 허물은 없다는 거예요. 나의 허물만 있지. 그러니까 그 나의 허물만 보고 내려놓으면 극락 정토가 되고 그 상을
딱 지고 있으면 멀쩡한 곳이 지옥으로 변한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식이요. 미혹한 사람은 입으로만 외우므로 외우고 있을 때에는 망도 있고 비도 있지만 이 말은 뭐냐면 입으로만 아무리 외워도 실천에는 못한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 생각생각마다 찰나찰나마다 행하면 이것이 곧 진짜 성품이다. 진짜 본질이다. 생각생각마다 행한다. 여러분 생각이란 말을 죄송하지만 이 번역이 생각 염자인데 한자. 한자 염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생각이고 하나는 일념지간이라고 해서 찰나를 말해요. 찰나를 염자로 써요. 그러니까 염염이 이 말은 찰나찰나이라는 뜻이에요. 생각생각이가 아니고 무슨 생각생각이에요. 그게 아니고 찰나찰나 간에 행하면 단 한 찰나라도 행하면 이것이 곧 진짜 성품이 된다. 이 법을 깨달으면 이것이 반야법이요. 이 행을 닦으면 이것이 반야행이니라. 닦지 않으면 즉 범지요. 일념 수행하면 자신이 불과 같이 된다. 부처와 같이 된다. 따라서 여러분 부처라는 것이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한 인간이 자기 욕심이 앞서서 에고가 행하느냐 아니면 자기 안에 와 있는 이미 있는 이 본질에서 맡겨서 하느냐 자성에 맡겨서 하느냐에서 자기가 하면 지금 범부가 되고 맡겨서 하면 부처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부처 되기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알고 보면 힘 빼면 부처예요. 힘 주면 범부 중생이에요. 알고 보면 여러분 알고 보면 부처 되기는 쉬운데 그러나 실제로는 뭐예요? 말은 이렇게 쉬워요. 말은 이렇게 쉽다고. 그런데 실제로는 뭐예요?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우리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반드시 인터셉트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심을 내려놓고 상황 전체에다가 딱 맡겨서 타고 흘러가는 거. 이것이 이제 부처인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닦지 않으면 범부요. 일념 수행하면 자신이 부처와 같이 된다.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 동양에서도 한번 다시 써드릴게요. 동양에서도 도란 무엇인가?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책에 있더라고요, 책에. 책을 보니까, 책에 도란, 형, 수, 파, 리다. 형, 폼을 익힌, 가다. 가다라고 발음하지요? 폼. 일본 말로, 가다. 가다. 익혀서 수는 가다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익어지면 가다를 깬다. 그리고 자유자재, 이치에 모든 일이 이치에 맞다. 그러니까 이건데 형의 핵심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의 욕심이 개입하는 것은 자제하고 전체 형상에 전체 형세 판단 이런 말 하죠. 전체 형세를 살펴서 그 형세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자성에 맡긴다. 이게 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 매사에서 여러분 다행히 인생은 우리로 하여금 이 기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만들어줘요? 안 만들어줘요? 만들어주지 않나요? 매사에서. 그러니까 그때마다 적용해 보는 거예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지만 꾸준히 이 수가 시간이 걸려요. 수라는 말은 습하고 같은 말이거든. 우리
논어 배울 때 하잖아요. 학이 시섭지 불력 여로와 여로와나 뭐 낙호하나 나오니까 섭자가 새끼 새가 요 우 날개 우자잖아요. 새끼가 날개를 바닥이는 게 섭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새가 처음부터 새끼가 처음부터 날지는 못해요. 대신에 태어나서 바닥바닥 하면서 어느새 쑥 날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형을 배우면 계속해서 반복 학습을 해서 몸에 익힌다. 몸에 익을 때까지는 열심히 해야 한다. 어느새 이제는 안 해도 형을 까먹어도 저절로 형대로 된다. 그러니까 이 공부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 다 아시죠? 지금 이런 원리를. 실천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자신할 수 없는 이유는 실천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여기 육조 현흥 스님도 실천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선지식이요. 범부가 자 실천만 하면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실천만 하면 눈이 떠이면 이 세계가 자기 눈 떠인다는 말 무슨 여러분 육조 회능의 입장에서 눈 뜬다는 거는 지금 이 의식이 자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정신 있어요 없어요 하면 정신 있다 할 거지요. 그지요? 정신 있다 할 거지요. 여러분 정신 있다 하는 거 하고 이걸 확인을 해가지고 계속 이걸 확인해 온 사람이 지금 이렇게 눈앞에 목전에 이렇게 이 정신이 이렇게 또렷합니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아직 이를 일러줘도 모르는 사람 태반이에요. 지금 정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눈앞에 또렷또렷하게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도 무슨 말인가 여러분 좀 있으면 안거가 시작되거든요. 하안거 이제 곧 시작돼요. 하안거 딱 들어가는 첫날 입제날에 큰 스님들이 법상 딱 오르시면 예외 없어요. 모든 큰 스님이 시작하기 전에 입제날 정식으로 법상에 올라서 법문하실 때 예외 없어요. 처음에 주장자를 또 이렇게 들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보여줘요. 그런 장면 보셨어요? 이렇게 보여줘서 혹시 이거 가지고 안 될까봐 한번 쳐요. 그리고 내려놓아요. 본문이 끝난 거예요. 뭐냐면 지금 컨슨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것은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의식이 자각이 되냐 안 되냐예요. 여러분 6주 단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다 우리 지금 16주? 14주? 14주 우리 수업에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문제냐? 우리가 무엇을 컨선해야 되느냐? 자기 의식이 자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끝이에요. 이거 하나. 자기 의식이 자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하나예요. 그러면 이거 들고 한번 이렇게 보여주는 뜻은 뭐냐? 여러분 의식이 자각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보는 게 의식이에요. 맞죠? 듣는 게 의식이에요. 그러면 보고 듣고 할 때 자기 의식이 자각되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을 이것이라고 불러요. 이것. 여러분 의식을 이것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보여주고 치는 것은 의식이 뭐냐 이거예요. 그 여러분이 지금 의식이 자각되느냐 하고 이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거 들어가서 뭐 하느냐 스님들이. 자기 의식을 자각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시작할 때 이거 보는 게 여러분 의식입니다. 듣는 게 여러분 의식입니다. 자각됩니까? 하고 처음 큰 스님이 물어주고 그 다음에는 자기 의식을 자각하려고 애쓰다가 딱 한번 딱 잡으면 아 이거구나 하고 확인 딱 되면 달려가서 이거 한 사람한테 달려가서 스님 답이 이겁니다라고 붙어야지.
그러라고 이렇게 나한테 와서 붙으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여주고 한번 친 거예요. 지금 상황 이해되세요? 모든 것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마다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의식이 이 순간 지금 자각이 되고 있느냐 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의식이 자각이 되면 주인으로서 깨어 주인 노릇하는 거고, 의식이 자각이 안 되면 이 의식이 자기 의식이 주인 노릇 못 하고 경계에 가서 경계에 그냥 휘말려 버리는 거고, 한 번 휘말리면 그냥 계속 휘말려요. 그러니까 요거 둘 중에 하나, 의식이 자기가 딱 깨워서 주인 노릇 하느냐, 아니면 자기가 주인인 걸 까먹고 한 생각 따라서 흘러가버리고 경계를 만나면, 좋은 것 만나면 욕망을 일으켜가지고 막 가지려고 하고, 또 무서운 것 만나면 막 싫어하고, 이게 지금 뒤죽박죽하는 게 인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금 갈래, 항상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인간은 두 갈래길이 있다. 하나는 의식이 스스로 깨어있는가,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생각이나 감정이나 혹은 나타나는 이런 것들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쑥 팔려버리느냐. 요 딱 둘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99.99%가 팔려버린다 이거예요. 오래됐다. 팔린 지가 오래됐다. 그러니까 이런 육조 회능 같은 분들의 이런 말을 통해서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팔려버리면 그게 꿈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나는 없으니까. 실제로 그런 나는 무아라 그러잖아요. 그런 나는 없으니까. 뭐가 있는가? 깨어있는 의식 하나가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의식이 온갖 삼라만상으로 지금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한계의식이 수많은 이런 모습으로, 이런 소리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는, 이게 지금 이 세계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자각하느냐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모든 것의 포인트는 지금도 깨어 계시죠? 여러분 깨어 있어요? 예. 저 보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저 보여요? 예. 지금 예 한 게 뭐예요? 의식. 아, 그 말은 잘한다니까. 육조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말로만 외우지 말고 행해라 그러잖아요. 행해라는 게 뭐예요? 정말로 자기 의식이 깨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알기는 알아요 지금, 그죠? 아니 수업을 이 정도 했으면 이제는 여러분 그래도 이 정도는 써주셔야지, 그죠? 알기는 알아. 그런데 돌아서면 다시 까먹는 것도 아시겠습니까? 경험적으로 그렇지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지 말고 행해라 이 말은, 까먹지 말고 의식으로 깨어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닦아라 그거를. 자, 그래서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 의식이 깨어나면, 의식이 내한테만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다 있어요? 다 있죠. 그리고 이것이 의식 안에서 의식이 드러난 거죠. 원각 안에서 시각이 드러난 거죠. 각이죠. 그러면 평등해집니까? 안 해집니까? 평등하죠. 지금 얘 따라오세요. 모든 것이 이거 하나면, 꿰뚫어보면, 모양을 보고 모양이 사로잡히지 말고 꿰뚫어봐서, 이것이 시각이고 시각은 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꿰뚫어보면, 그러면 모든 것이 평등해진다. 그러면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느냐? 따로 있어요? 따로 있지 않아요? 따로 있지 않잖아요. 시끄러운 번뇌가 따로 있고 지혜로운 무슨, 그러니까 지혜가 어떤 신비한 지혜가 따로 있느냐? 다 일어난 거잖아요. 여기서 일어난 것일 뿐이잖아요. 그런 모양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시비에 떨어지지 않으면, 선악과에 떨어지지 않으면, 다 같은 하나가 인연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이다. 야생화 들판이다. 장미꽃만 있는 거 아니다. 야생화, 하나하나가 다 야생화다. 아름다운 야생화 들판이다. 이게 야생화의 법계다. 화음 법계다. 야생화의 진리의 세계다. 이게
그러면 보세요. 범부가 곧 불이다. 맞아요? 할미꽃도 꽃이다. 맞아요? 그리고 번뇌가 곧 불이다. 같은 생각은 어떤 사람은 번뇌로서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지혜로 돌려 쓴다. 같은 생각을. 생각하지 마라가 아니다. 생각을 일으키되 가서 집착하지 말라 이거다 이거예요. 물은 흐르는 거다. 고이면 안 된다. 마음은 물과 같다. 의식은 물과 같다. 흘러라. 그 말이거든. 번뇌가 즉 본이다. 그리고 전념에 미혹하면 즉 범지요. 범부요. 그러니까 범부는 지금 한 생각이 갈라붙으면 범부예요. 근데 아차 수업 시간에 배웠어. 내 의식이 이런 경계에 가서 달라붙어가지고 좋다 나쁘다 하고 시비를 일으켜서 고통을, 갈등을 일으켜서 고통하는 요것을 알아차리고, 아, 내가 또 가서 붙었구나 하고 돌아오면, 붙은 걸 놓아버리고 돌아오면, 자기 자리로 딱 돌아오면 아무 일 없거든요. 다 이거 하나뿐이거든요. 그러면 전념에 미혹하면 범부지만 알아차리고 돌아오면 후념에서 깨달으면 곧 부처다. 따로 부처가 있는 게 아니라 앞생각에서 전념, 앞생각에서 미혹되었다가도 한번 아 내가 지금 미혹되어 있구나.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영화를 보는데 앞생각에서 폭 빠지면 범부인데 뒷생각에서 아 이거 영화지. 영화는 사실이 아니지 하고 딱 알아차리면 딱 나온다 이거예요. 생멸세계로부터 피안으로 딱 나온다. 그래서 후념이 깨달으면 불이다. 전념이 앞생각이 경계에 집착하면 번뇌가 되고 뒷생각이 아차 이것도 또 속았다 싶어서 깨어나면 경계를 여위면 아 이게 영화일 뿐이구나. 하나의 지금 스토리에 스토리가 흘러가는 것일 뿐이라고 깨달으면 즉시 보리. 보리는 깨달음이란 뜻이에요. 인도말로 보리라 그래요.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결론입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결론. 의식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저한테 주의 집중을 하고 계시죠? 예. 여러분 의식이 깨어 계시죠? 의식이 깨어 있는 동안에는 생각이 지금 따로 못 붙어요, 여기에. 이해되세요? 지금 우리 수업이 좋은 거는 요 수업을 진행하고 말하고 듣고 하는 여기에는 딴 생각이 지금 잘 못 붙어요. 여기가 용광로 같아요. 그래서 생각은 눈으로 비유해요. 용광로가 있으면 눈이 다 녹아버려요,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마찬가지 깨어 계시고 저를 다 집중하고 계시고 저는 또 여러분 보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때는 여러분이나 저나 딴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딴 생각 안 하면 지금밖에 없지 않나요? 지금 여기밖에 없지 않나요? 실제로 있는 것이. 근데 여기서 한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오늘이 5월 2일이야. 저는 오다가 유심히 봤어요. 5월 2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 해제의 날인데 몇 사람이나 마스크를 벗고 몇 사람이나 쓴나 하고 봤어. 우락부락한 남자들만 몇 사람이 안 쓰고 나와 야외에서 있고 대부분은 또 다 썼대요. 그래도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여기 오면서 오늘 첫날이니까 궁금해서 한번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일이죠, 그게. 두 시간 전에 일이죠. 그 지금은 여기 집중하다 보면 그 마스크 쓰고 안 쓰고는 여기는 없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생각을 일으키면 두 시간 전에 일이 떠올라서 지금 제가 말을 했잖아요. 제가 지금 떠오르거든요. 마스크 안 쓴 그 사람의 얼굴이. 첫날이라서 그래. 앞으로는 기억을 안 하겠지만 첫날이라서 한번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깨어있으면 생각이 없고, 생각이 없으면 과거가 여기는 없다. 오케이입니까? 생각이 없으니까 과거가 여기 과거 없다. 여러분, 실제로 과거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일으키면 생각 속에만 존재해요.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일으키면 미래가 있지만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미래가 없이 실제로는 뭐가 있어요? 생각이 없으면 눈앞에 있는 지금 이것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 이 현재가 지금도 현재고 또 지금도 현재고 흘러요 안 흘러요? 흐르는데 흐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뭐예요? 지금도 현재고 또 현재고 현재가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지 않나요? 실제로는 그래서 여러분 현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 여러분 일생에서 1초라도 현재가 아닌 삶을 살았더라면 제가 돈 드릴게요. 여러분 일생에서 단 1초라도 현재가 아닌 삶을 살았다면 제가 돈을 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2시간 전에 마스크 안 쓴 사람 얼굴을 떠올렸으면 그 떠오른 그 찰나가 현재에서 떠올란 거예요. 과거, 제가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과거 들어갔죠. 현재에서 과거를 돌아간 거예요. 그렇죠. 어떤 과거도 현재에서 일어나죠. 예. 지금 이해 따라오십니까? 예. 어떤 미래도 현재에서만 일어나죠. 실제로는 모든 인간한테 모든 일이 현재에서만 일어나요. 예외 없어요. 그러면 과거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생각 속에서만 존재해. 실제로는 현재밖에 없어요. 근데 이 현재가 아미타불, 영원한 현재. 계속. 그래서 지금 앞생각, 뒤생각, 찰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없어요. 깨달은 사람한테는. 다시 말하면 의식한테는 의식이 깨어있으면 용광로에서 눈이 녹아서 생각이 못 붙기 때문에 의식한테는 과거 없어요. 미래도 없어요. 영원한 현재밖에 없는 거예요. 의식한테는 의식이 깨어있으면 영원한 현재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아미타불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깨어있는 영원한 의식 여기에 과거 현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전념후념 내가 미혹하고 사느냐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이 찰나에 내가 아차하고 딱 정신이 돌아오느냐 정신이 딱 돌아와서 깨어있느냐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전념후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과거 미래 가지고 말을 하는 게 아니다. 과거 미래는 없다. 실제로는 깨달은 사람한테는 과거 미래가 없다. 필요에 따라서 생각을 일으키면 생각 속에는 필요에 따라서 하지만 그것이 실상이 아니라는 걸 알고 말하는 거예요. 실상은 뭐예요? 지금 이 순간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여기 살아요. 여러분, 천국이 어딘지 아세요? 지금. 이거예요.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어디냐? 느린 지금 이 순간이에요. 하늘나라가. 천국이 지금 이 순간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천국에 살잖아요. 싫건 좋건. 그런데 실제로 천국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 그래요? 이거 맞춥시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사는데, 극락정토에서 사는데, 실제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왜 그래요? 생각 따라가니까. 생각 속에는 현재가 아니고, 과거 미래만 있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에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 속을 요즘 젊은이들 영화로 말하면 매트릭스라 그래요. 가상현상, 가상현실.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 다 인간이 실제로는 현실에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못 살고 자기가 만든 과거 현재 가지고 만드는 과거 미래 가지고 만든 그 복잡한 그 속에서 생각 속에서 살아. 그 생각이 꿈이다. 깨라. 이게 지금 메시지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